네, 발표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세션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시무브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무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1대1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강민수 대리께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멘스 자동화 사업부에서 어플리케이션 컨설턴트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는 강민수 대리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표준 AGV 솔루션인 시무브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 표준화된 솔루션과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무브라는 명칭으로 AGV 표준 솔루션이 개발되어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AGV는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공정에 따라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지만 정해진 이동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주행하여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모든 AGV의 핵심입니다. 시무브 솔루션은 AGV 주행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라이브러리로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쉽게 이러한 AGV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해당 영상은 BMW 생산 라인에서 사용된 시무브 컨셉의 AGV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는데요. 영상에서 보이는 AGV는 PLC와 드라이브 등 지멘스에서 여러 제품을 사용한 것은 물론 시무브 솔루션을 적용하여 제작된 AGV입니다. 시무브 솔루션은 마스터 컨트롤, 캐리어 컨트롤,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메인터넌스 소프트웨어로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터 컨트롤은 여러 AGV를 관제하는 상위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으로 캐리어 컨트롤은 각 AGV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입니다. 실제 AGV가 주행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것은 실제 트랙 없이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 이동 경로를 찾아 움직이는 슬램 방식의 AGV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번째는 메인터넌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AGV의 배터리 상태나 현재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합니다. 각 요소들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캐리어 컨트롤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리어 컨트롤은 AGV 제어를 위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에는 AGV가 이동 경로를 따라 주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 관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 주고받는 데이터도 표준화되어 손쉽게 AGV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이 용이한 PLC 기반의 환경이므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MOVE 솔루션은 AGV를 복잡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AGV 각 유형별로 권장하는 표준 하드웨어 구성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 하드웨어 리스트는 지멘스의 PLC, 드라이브, 모터 제품뿐만 아니라 기능이 검증된 각종 센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 AGV 구성에 대한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멘스는 여러 센서 제조사와 협업하여 센서의 기능을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리어 컨트롤 라이브러리도 AGV 컨셉에 맞춰 사전 검증된 펑션 블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 기기를 손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멘스 PLC는 다양한 외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제품이 있을 경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장비의 특성이 달라 기본 제공되는 펑션 블록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멘스 PLC는 티아포탈이라는 엔지니어링 툴을 통해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캐리어 컨트롤 라이브러리 또한 티아포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펑션 블록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AGV의 구동 모드를 선택하거나 수동 운전을 하기 위한 펑션 블록 등 AGV 제어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이 각 요소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들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비클 등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블록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터 컨트롤입니다. 마스터 컨트롤은 다수의 AGV를 관제하는 상위 시스템입니다. 해당 라이브러리에는 관제를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AGV와 관제 시스템 간 통신 인터페이스도 정의되어 있어 손쉽게 다수의 AGV를 관제하실 수 있습니다.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관제 시스템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PLC 기반의 관제 시스템이며 일반적으로 이것을 마스터 컨트롤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C 기반의 관제 시스템으로 플릿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AGV 시스템의 규모나 관제의 복잡성 등이 PLC 기반과 PC 기반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PLC 기반의 마스터 컨트롤은 PLC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이며 오토메이션 엔지니어가 접근하기 용이하며 유지보수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마스터 컨트롤은 200대 미만의 AGV를 관제하거나 비교적 간단한 주행 경로를 관제할 경우 사용됩니다. PC 기반의 플립 매니지먼트는 지멘스의 하이 퍼포먼스 스카다 시스템인 WinCC OA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자바 등의 웹 기반 언어를 통해 자유로운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플립 매니지먼트는 200대 이상의 대규모 AGV 시스템 관제에 적합하며 복잡성이 높은 관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T 엔지니어링 쪽 지식이 요구되므로 PLC 기반의 마스터 컨트롤에 비해 오토메이션 엔지니어가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C 기반 마스터 컨트롤의 표준 하드웨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 컨트롤은 세이프티 기능을 지원하는 S7-1500PLC가 사용되며
마스터 컨트롤과 AGV는 지멘스의 무선 AP와 클라이언트를 통해 연결됩니다. 관제를 위한 데이터 교환은 지멘스 PLC 간 지원되는 iDevice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별도의 통신 프로그램 없이 간단하게 인아웃 데이터를 통해 직접 전달됩니다. 또한 공장 내에 다수의 판넬 PC를 설치하여 지멘스의 스카다 시스템인 WinCC 화면을 통해 관제 상황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은 마스터 컨트롤의 관제 상황에 대한 WinCC 화면의 일부분입니다. 해당 화면을 통해 각 AGV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배터리의 잔량과 같은 현재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AGV의 우선권을 주거나 작업에서 열애시키는 등 관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서 캐리어 컨트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캐리어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이동 경로에 마그네틱 테이프나 컬러 테이프 등의 실제 트랙을 부착하고 트랙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경로를 따라가는 트랙 가이드 방식의 AGV입니다. 따라서 트랙이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이동 경로를 변경 혹은 추가하는 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에 따라 트랙이 손상되면 AGV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사항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에는 레이저 스캐너를 통하여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슬램 방식 AGV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멘스의 시무브 솔루션도 ANS 플러스라는 명칭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슬램 방식의 AGV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NS 플러스는 시무브 AGV가 슬램 방식으로 목표 지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레이저 스캐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상의 맵과 경로를 구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ANS 플러스는 리눅스 OS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멘스 PLC 제품 중 PC와 PLC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오픈 컨트롤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품이 오픈 컨트롤러인데요. 제품의 좌측이 리눅스 PC이며 ANS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이곳에서 실행됩니다. 제품의 우측이 캐리어 컨트롤 라이브러리가 구성되어 있는 PLC 부분입니다. ANS 플러스에서 계산되어진 데이터가 PLC에 전달되어 캐리어 컨트롤 라이브러리를 통해 AGV가 슬램 방식으로 동작되게 됩니다. 슬램 기법에는 피처 기반과 그리드맵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피처 기반의 슬램 방식은 벽이나 사물, 구조 등을 인식하여 각각의 형상으로 맵에 표시하며 AGV는 사물의 형상을 참조하여 맵상에서 위치를 검출합니다. 피처 베이스드 방식은 비교적 정밀성이 우수하고 적은 계산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용 메모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드맵 기반의 슬램은 환경을 인식하여 해당 영역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셀로 분할해 맵에 표시하며 사물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드맵 방식은 실제 환경이 직관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경로 생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복잡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해 요구되는 메모리가 비교적 높고 피처 기반의 맵핑 방식보다 정밀성이 낮습니다. 지멘스의 시무브 ANS 플러스는 두 가지 방법 중 피처 기반의 슬램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NS 플러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ANS 플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처 기반의 슬램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 10mm 혹은
1도의 정확도가 보장됩니다. 최소 1개의 레이저 스캐너가 필요하며 AGV의 주행 컨셉에 따라 다수의 레이저 스캐너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ANS 플러스는 최대 4개의 레이저 스캐너를 지원합니다. AGV는 맵상에서 사전에 생성된 경로를 기반으로 주행하는데 이 경로를 버추얼 트랙이라고 표현합니다. ANS 플러스에서는 맵 레코딩 및 트랙을 구성하고 진단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GV 자체의 최대 주행 속도는 기구적으로 정해진 사양은 없지만 ANS 플러스는 AGV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검출해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분당 90m 혹은 초당 1.5m로 최대 주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ANS 플러스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GV는 레코딩된 맵에서 형상들을 참조하여 현재 위치를 검출하기 때문에 AGV가 오류 없이 정확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운용하려고 하는 공간에 벽 혹은 고정된 사물, 구조체 등 정적인 사물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다음으로는 감지된 사물을 맵상에 생성 및 배치하는 맵 레코딩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AGV를 수동으로 천천히 주행시켜 환경을 전반적으로 스캔해야 합니다. 맵 레코딩을 시작하게 되면 감지된 물체들이 자동으로 피처로 추가되게 됩니다. 맵 레코딩이 완료되었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AGV를 이동시킬 경로를 맵에 추가합니다. 트랙을 추가한 뒤에는 AGV의 액션 포인트를 트랙 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AGV는 액션 포인트를 번호로 인식하며 각 포인트에 도달하면 속도를 변경하거나 정지한 뒤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모든 엔지니어링이 끝나게 되면 AGV에 해당 데이터가 영구 저장되도록 배포할 수 있으며 맵 및 경로에 대한 백업을 받아 파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이 앞서 말씀드린 ANS 플러스 엔지니어링 툴입니다. 해당 툴은 웹 기반으로 AGV의 IP 주소를 웹페이지에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맵, 경로, 액션 포인트 등 ANS 플러스의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AGV의 현재 위치 및 이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멘스의 AGV 솔루션 시무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솔루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멘스의 공장자동화사업부 강민수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